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특히 FSD 베타. 요즘 너무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도 지금 계속 10.69.3 얘기가 나오는데, 아, 제가 얘기를 했었죠. 10.69.2.1. 예. 근데 저도 뭐가 이렇게 업데이트 돼서 이게 뭐지 해서 저도 자세히 봤더니 10.69.2.2입니다. 예, 저도 금방 그렇게 받아서 오늘 요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봐 합니다. 그렇게 오래 쓰진 못했는데 저도 받은지 얼마 막 되질 않아서 10.69.2에 또 그 못다한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예. 학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업데이트가 돼서 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야기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릴리즈 노트는 딱히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실히 한 10% 정도 뿌려졌을 때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Y는 아직 예, 받진 못했고요. 예, S를 먼저 받아서 그래서 S를 가지고 예, 샌프란시스코 간 것까지 더해서 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본 게임을 넘어가기 전에 주식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도 참 이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참 공통된 특징이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라는 댓글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비판적 댓글이 달리면 어김없이 그 뒤로는 상승을 보이는 참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 맞추기가 전문가도 다 틀리는데 참 요즘 참 신기한 장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를 게 거의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FSD 베타 다음으로는 제가 인플레에 대해서 제조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까지, 그래서 테슬라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다음 편에는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튼 참 가격이 분할 전이면, 예, 이건 뭐 900달러를 훨씬 넘은 거니까요. 그래서 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선방해 주고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고, 이제 제가 못다한 FSD 베타와 모델 S로 샌프란시스코 내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모델 Y에서 이제 못다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밑에 보면 이게 레일이 깔려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전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국어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차랑 공유하는 도로에서도 굉장히 이걸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이건 정말 밤에도 이런 정도 한다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좌회전할 때도 이렇게 스트릿 파킹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이제 직진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데 다 보고 사람들까지 보고 나중에 제가 기가 막힌 진짜 사람 행동에 따른 이런 안전적인 면들 그런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정말 이 직진이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지금 이걸 가는 건데 그리고 진짜 앞을 이게 덜 강조돼서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멀리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거 나중에 가면요 그 앞에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 차선 한번 바꿨다가 공사 구간을 미리 본 건지 아니면은 저 앞에 차가 서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요 전에도 제가 다 그 미리 제가 보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보는 것 같은 여기 앞에 차가 저 깜빡이는 게 서 있으니까 지금 바꾼 것 같은데 공교롭게 여기 공사 구간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차들이 예, 지금 사람들이 옆에 좀 서 있으니까 약간 서행을 하죠. 이런 모습들 와 이건 좀 이제 믿고 제한적이나마 믿음이 팍팍 간다라는 점이 그리고 신호등에선 칼같이 쓰죠.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고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지금 2.2로 저 업데이트 됐는데 S로 더 매끄럽습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고요. 머리로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아직은 그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라스트터치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신임이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오니까 지금 제가 밟은 게 아닙니다. 급브레이크를 때리는 와 진짜 이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건너지 않았지만 지금 방향이 아까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급브레이크
아, 이 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 전이 밤에 가면 돌려보고, 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차 들어오는 것들이나 속도들 이런 거다 보고, 아, 가는 거 진짜, 이제는 확연히, 초기에는 저도 FS베타 맛만 보고, 아,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는데,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놀라워서, 이제는 좀 강력히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말하기 무섭게 지금 잘못 들었죠. 내비게이션 상에선 직진입니다. 근데 지금 길을 우회전으로 잘못 들었죠. 지금 혼돈에 지금 여기 무조건 우회전해야 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지 제가 놔둬 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비게이션 상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헤매다가 저기 지금 우회전 하려니까 사람이 걷는 것 때문에 이러더니 차를 보내더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갑자기 직진을 하더라고요. 보더니 갑자기 차선 바꿔서 여기서도 서행을 하죠. 사람이 건널까봐. 그러다 이제 확 가는 그 다음에서 그래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까? 아까 깜빡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상에서는 직진인데 우회전을 지금 차선을 잘못 들었으니까 우회전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대충 보더니 차가 오면 약간 좀 이고가 자아를 여기서 제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지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더라도 옛날 같으면 저럴 때 경고 내고 그냥 나 몰라라 배째라 이러거든요. 근데 확연히 밤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핸들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헤매더라도 본인이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 지금도 좌회전할 때 차들이 서 있나든지, 제가 이게 다운타운에서 아까도 여러 번 테스트했지만 언프로텍티드 랩트턴이라든지 차들이 오는 상황에서 보고 들어가는 거는 기가 막히고, 이런 다운타운에서 아까 일론 머스크가 3에는 더 타이트한 갭을 6.3에는 그 타이트한 갭을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척이 지금 엄청 극찬을 했는데 저거 이미 여기서 저는 이미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좀 터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굉장히 이게 타이트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의 핸들링은 이미 저는 이 버전에서 어느 정도 다운타운을 테스트해보고 이 밤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여유롭게 지금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하고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거는 아 저는 굉장히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는 하이웨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 모델 S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S에서도 탁월합니다. 큰 차이를 못 느꼈고요. 예, 이런 비보 좌회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멀리 보는, 제가 못 보는, 이렇게 뭐, 선이 없거나, 차가 서 있거나, 가상의 라인을 그려서 뭐,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그런 거 질문해 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선이 아예 없죠. 근데 오고 가는 차 보고 다 그냥 갑니다. 가는데, 좀 있으면은 제가 놀라웠던 게, 그냥 사람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희미하게. 물론 이게 카메라가, 예, 아이폰 14 프로로 바꾸면 이제 나을까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저조도에서는 12 프로 맥스에서는 이제 저조도가 좀안 좋은데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저 지금 희미하게 지금 걸어가죠. 저걸 보고 뭐지? 지금 여기 횡단보도도 없고요. 예, 이 어두운 데서 사람이 가는데 그걸 모니터 상에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서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밤에 사람보다 낫겠구나. 진짜 부주의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가서 그냥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훨씬 요즘은 이 버전 오면서 6.9 버전으로 오면서는 진짜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예. 충분히 활용할 만큼에 올라왔고, 와, 이게 머리로는, 이게 머리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놨는데, 차만 타면은 이게 머리가 날아간다니까요. 진짜 머리가 날아갑니다. 타면은. 아, 이게, 아, 물론, 예, 단점도 있고 이렇지만, 아, 과연 제가 이 브랜드를, 참, 애증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마감이라든지 여전히.
근데 이거 베타를 맛보고는 계속 얘기 정신이 혼미합니다, 혼미해.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활용할 만큼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직선 길에서는 뭐, 예, 딱히 이벤트가 없습니다. 또, 그런, 또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나오면은 또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겠고, 지금 69.2.2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쓰면서, 그러니까 이건 매번 카메라를 켜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대단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